가족과 못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엄마를 왜 못 만나요? 동생을 왜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헤어진 가족과 고향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산가족입니다.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간절한 염원인 북녘 가족과 다시 만날 길을 열기 위해 2021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 찾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형님 살아계시면 꼭 한 번만 만나서 막내 동생도 한번 만나보고 했어요. 이름은 최오남, 나이는 80세, 고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읍 신공 12332번지. 이름은 최재근, 나이는 조금 아마 91세로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밤에 끌려가면 그냥 소식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형님이 무슨 끌려갔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 형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면 좋고, 형님이 돌아갔으면 형수라도 한번 좀 만나보고, 조카들이 몇 명인지 한번 적어댔으면 만나보면 좋고. 형님 살아계시다면 꼭 한 번만 만나서 막내 동생도 한번 만나보고 했어요. 형님들 제가 어떤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나 80인데 언제 저도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계시다면 꼭 만나가도록 해주세요. 부탁합니다.